안녕하세요. 이데올리언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오후장 들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5포인트, 코스닥은 플러스 1포인트에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일본 캔들상으로 밑꼬리가 달리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시장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상승 쪽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덮치고 있는 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쟁 리스크들, 대외 변수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오를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계좌 관리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업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돈 번 성적표를 이번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 감사 보고서 미제출된 기업 목록입니다. 시차가 좀 있어서 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기업도 일부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왜 가져왔냐면 결국에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이 저평가 성장주들은 항상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리고 연간 누적으로도 좋은 실적들을 거두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라던가 물론 특별한 이벤트로 인해서 뭐 일회성으로 적자가 날 수도 있겠지만 저평가 성장주들은 꾸준히 돈을 잘 법니다. 과거에도 잘 벌었고요.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잘 버는 기업들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학주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와 깊이 있는 스터디를 원하신다면 신대가 노란톡 채널에서 친구 추가를 해주시거나 샵 3771로 신대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금요일 내일 신대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오전 8시 30분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강부터 6강까지 이야기 드렸던, 강의 드렸던 핵심 내용들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하는 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5%, 10%, 5%씩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는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잘 벌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핵심 경쟁력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돈 잘 버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EPS입니다. EPS라는 건 주당 순이익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항목,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4강에서 이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인수건프사채, 유상증자는 나중에 강의를 드리겠지만 이 주식수를 늘리는 그런 이벤트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건프사채를 발행한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4강에서 꼭 반복 수강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EPS가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된다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건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MI텍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해서 협착되지 않도록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오늘 무려 주가가 약 고가 기준으로 18%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주가가 이미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EPS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단서를 붙여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EPS의 성장률입니다. 2021년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19년이 있다고 했을 때 꾸준히 EPS가 20%씩 상승하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원활한 수익성을 잘 가져가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계속적으로 EPS가 성장을 해야 되고요.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강의 드렸던 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라는 건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EPS 기억하시면
EPS라는 건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EPS가 커진다는 거는 분모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퍼가 작아진다는 뜻이고요. 주가가 높아지게 되면 뭐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 주가가 높아짐으로써 퍼가 높아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퍼라는 게 사실상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은 없습니다. 그 기업이 속해 있는 환경, 그리고 그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가늠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멀티플이 낮으면 뭐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멀티플이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EPS의 성장률과 이 퍼, 이 멀티플을 비교할 수 있는 스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설명드렸던 기업의 예시가 에코프로 BM과 첨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강의로 좀 시간이 좀 부족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어차피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리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LNF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PS 그리고 퍼 조금 전에 어떤 공식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EPS 성장률과 이 퍼의 상태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LNF의 3월 21일 종가는 18만 8,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EPS를 좀 보자면 2021년에는 마이너스 3,463원이고요. 22년 올해는 약 3,000원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4,990원으로 5,000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7,835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22년 같은 실 EPS를 놓고 보자면 21년이 순이익이 적자였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되는 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22년 대비해서 무려 66%, 그리고 24년에는 161%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일 저번 강의에서 얘기 드렸던 이 친환경차 2022년 전기차의 침투율 비율이 전체 완성차 판매 비중에서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인 거고요. 결국 이 EPS 그리고 이 미래 컨센서스를 놓고 보더라도 이 굉장한 상승폭이 결국 시장이 성장한 곳에 이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양극재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회사 EPS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높아갈 수 있다는 걸 EPS를 통해서 저희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멀티플, 퍼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를 EPS로 나눈 거를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18만 8,500원에서 2022년 EPS로 나누게 되면 멀티플은 63배 정도가 되고요. 23년 같은 경우는 약 38배, 그리고 2024년에는 24배 정도나 됩니다. 이게 EPS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퍼는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 3월 21일 이 주가 기준으로는 결국에는 이 EPS의 성장률, 평균 성장률이 100%가 넘는다고 했을 때 이 멀티플이 지금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내년과 내후년을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좀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NF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공시를 하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대한 공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4강에서 얘기 드렸던 전환사채 쪽 부분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꼭 4강 다시 한번 좀 수강을 해주시고요. 여기 말 그대로 금융부채인 이 전환사채 평가 손실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 평가 손실된 금액은 약 112억 원이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 3분기 LNF의 분기보고서에서 현재 미상환된 전환사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데이터를 가져봤습니다. 작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는 약 11만 3천 주가 좀 남아 있고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여기 보이시는 전환가의 7만 9천 5백 원을 보셔야 됩니다. 3월 20일 종가가 18만 8천 5백 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전환가액보다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차익 부분만큼을 평가 손실로 인식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환사채 전환 가격과 현재 주가 간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인식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주석으로 달려 있었고요.
결국 이거는 회계적인 이벤트고요. 회사의 현금이 유출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공시를 발표한 그 날에도 크게 주가의 등락폭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산업군에 대한 성장력 그리고 이 기업이 보여줄 실적 퍼포먼스를 생각한다면 뭐 이런 이벤트들은 당연히 크게 뭐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LNF 좀 주가 일봉 차트로 가져와 봤는데요. 2019년 10월에 주가는 12,656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첨보와 에코프리뱀 모두 작년 11월 15일이 거의 최고가 부근이었고요. 그때가 LNF 같은 경우는 25만 5천 원이었고 수익률 상승폭으로는 LNF가 가장 컸었습니다. 1,900% 정도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26% 정도 하락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다시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성장주들이 좀 시련을 겪고 있는 부분일 뿐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회사는 당연히 이자 비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2차 전지 섹터 성장 산업군이라는 거 꼭꼭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여기 드렸던 이제 테이퍼링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지금 보여준 상승폭 이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크게 한번 오를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는 섹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예상 실적 추정치인 이 컨센서스보다 만약 하회가 돼가지고 뭐 예상치는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실제 수치는 그 밑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평당 관리를 해서 추후에 수익 도모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오늘은 TNL과 SJ그룹을 기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TNL 기업의 과거 연간 실적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적이고요. 매출액을 보자면 2016년 235억이었고요. 2020년 재작년에는 406억 원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장폭은 약 7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매출액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5억에서 그리고 96억으로 거의 두 배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의 성장폭은 100%가 넘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42억 원이고요. 그리고 20년 순이익은 약 1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또 핵심적으로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업이익률 OPM입니다. 2016년에 영업이익률은 19%였고요. 2020년에 무려 24%까지 5% 정도 영업이익률이 상승이 됐습니다. 이 기업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놓고 본다면 15% 매출액은 그리고 영업이익은 20% 그리고 순이익은 24% 정도 상승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 15%, 10%, 5% 모두 그 조건에 해당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올해 잠정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잠정 실적은 훨씬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21년 매출액은 72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영업이익은 223억, 그리고 순이익은 195억 원이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액은 조금 전에 15%,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지금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얘기 드린 것처럼 2021년 이 잠정 실적은 그동안 이 회사가 보여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과 비교해서도 훨씬 뛰어난 2021년 실적을 거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올해도 당연히 21년 대비해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감안할 거는 2021년에도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는데 이건 못지않게 올해도 또 성장한다라는 게 결국 투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기업들의 포트에 편입을 해야만이
하방 지지선이 정해져 있고 어떤 하락의 사이드보다는 상승의 업사이드가 더 많은 기업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여기 컨센서스는 연평균 성장률을 또 상회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좀 완만한 성장률이 좀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올해가 이 회사를 투자할 수 있는 주요한 시기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T&A 좀 분기 실적으로 좀 야금야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이 회사의 주가는 18,22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61,1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저점과 고점을 비교해 봤을 때 상승률은 23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저평가 성장주, 소학주들 1분기에 충분히 디텍팅하고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1년 1분기 실적 자체가 재작년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1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84%라는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여기부터가 이제 그 이후의 차트 흐름인데요. 작년 9월 17일 이 최고가 경신한 이후로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고속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021년 연간 실적은 2020년을 크게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그 과정에서 영업이익률이 특히 작년 2분기, 3분기 때는 무려 35% 넘는 수준의 어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 OPM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던 거 어떻게 보면 매출액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성장을 못했던 부분을 좀 체크를 드리자면 아무래도 작년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이 ODM 파트너사향 매출액의 성장은 지속을 했습니다. 근데 왜 수익성은 악화됐느냐? 물류비가 있었겠고요. 이 회사의 공장은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 물류를 보내는 물류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교대로 그 생산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생산 작업들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높아졌고요. 또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 호조로 인한 성과급을 또 지급했고 판관비가 크게 증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역성장을 했다라는 것.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해 본다면 크게 우려할 어떤 실적 퍼포먼스는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도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13포인트 정도 하락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분기 실적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봤을 때 매출액은 63%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90%가 넘는 성장을 했다라는 게 좀 더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T&A 4분기 실적을 좀 더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실적이 일시적으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실적이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을 커 나가는 과정에서 훼손시킬 만한 정도의 우려할 수준이냐로 놓고 봤을 때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공시 이 회사가 글로벌 어떤 공급사들 ODM 회사들한테 공급계약한 계약 규모를 보면 충분히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주가 흐름을 좀 보자면 아까 얘기 드렸던 9월 17일 최고가 이 61,100원에서 2022년 올해 2월에 최저점 놓고 봤을 때 주가는 약 4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끝에 이 빨간색 테두리를 보게 되면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공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작년 12월 21일 날 있었던 공시입니다. 네, 독일의 스트라이지 그룹에다가 수주를 받아온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된 내용이고요. 공급 계약의 규모는 214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매출액과 비교해봤을 때 무려 53%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된 거고요. 이 제품을 공급하는 기간은 올해 1월부터 그리고 2024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공급 품목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 그리고 트러블 케어 패치. 이 공급 지역은 이 유럽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는 공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좀 박스 테두리를 좀 보시게 되면 이때 주가는 고가 기준으로 약 11.7% 공시가 있었던 12월 21일 금요일날 상승이 있었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 3월 18일날 이 회사가 또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했습니다. 상대방 기업은 미국계 기업인 히어로 코스메스티스라는 기업이고요. 공급계약 같은 경우는 약 1,1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2020년 매출액인 406억 원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270%에 해당되는 공급계약 체결을 한 거고요. 2021년 연간 실적과 비교해서도 절대 적지 않은 공급계약을 체결을 해낸 겁니다. 공급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공급 품목은 조금 전에 독일 회사인 스트라이즈 그룹에 공급한 품목과 똑같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패치, 서블 케어 패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독일계 기업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게 될 거고요.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아서 연간 최소한의 이 정도의 공급 계약 매출액은 확보가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히어로 코스메틱 시장 매출액이 사실 2020년에는 70억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실적이 월등하게 성장했던 주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히어로 코스메틱스에 출하되는 매출이 많아지면서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0년 대비해서 21년 히어로 코스메틱스 시장 매출액이 약 285억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21년 대비해서 26% 성장한 약 360억 규모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날 지난주 금요일인 3월 18일 날 고가 기준으로는 주가는 19.75% 상승을 했습니다. 네, TN의 좀 재무 안정성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주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 유동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와 자산을 비교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인데요. 2017년 45%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2020년에는 무려 부채 비율이 1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요.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빌려온 돈들을 다 상환시킴으로써 부채 비율을 굉장히 많이 낮춰가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때는 2020년 대비해서는 소폭 늘기는 했지만 이따 얘기 드릴 이 회사가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돈을 일정 부분 조달을 받고 가지고 있는 유보금에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보금도 소폭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 비율도 낮아졌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보 비율이라는 건 이 회사가 지금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자본금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 뭐 이익 이익 같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보시면 이 회사는 고가는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3월에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2019년 수준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 저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도래될 부채와 그리고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유동 비율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유보율도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유동 비율도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2020년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3분기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2020년까지 계속되는 감소세였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소폭 부채 비율 높아지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 기업은 거의 돈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경영 중에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유보율과 유동 비율을 보면 모두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무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2019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공장이 지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두 곳에 있고요. 안성과 용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흥이라는 지역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요 킬러 제품인 이 창상치료제, 마이크로니들 패치, 지혈제 등은 경기도 안성에서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 창상치료제와 마이크로니들 패치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올해 2분기 때 50% 공장 증설이 되고 가동이 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 능력이 500억에서 무려 750억 원 정도로 상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2분기부터 가동이 시작되는 신규 생산 시설 효과로 매출액과 수익성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공장 캐파 증가에 따라서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4분기 수익성이 부진했던 거 이교대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공정 증설 효과를 통해서 인건비도 좀 절감이 가능해져서 마진율,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의 개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글로벌 ODM 회사들한테 공급한 그 공급 계약 책을 공시 내용 봤을 때 이 회사는 아까 일봉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자면 지금 이것 자체도 더 높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거라는 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이 창상치료제, 상처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인 하이드로 콜로이드 이 제품에 대한 비중도 많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초에 유럽과 미국 등 이쪽에 출신의 회사들이 외산 제품 중심으로 좀 형성이 되었었지만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진입을 시작했고요. 지금 T&L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50%, 그리고 나머지 회사가 약 15%씩 가지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약 내수시장에서 9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항상 얘기 드리는 거 시장 1등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공장 증설을 한다는 건 이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독보적인 이 시장 점유율 50% 정도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상 피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3% 정도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 고부가치 제품인 하이드로 콜로이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약 6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1년 굉장한 호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정형외과 고정제도 만들고 있지만 이 기업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창상피복제 그리고 하이드로 콜로이드 이 제품에 대한 매출 추이를 굉장히 심도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창상치료제 중에서 이 하이드로 콜로이드 주로 판매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바로 이제 T&L이고요. 이 하이드로 콜로이드라는 제품은 상처 치료를 넘어서 이제는 미용 목적까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활용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드름 패치 아이템으로 수출 매출액이 아마존 사이트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이 히어로 코스메스 제품으로 인해서 실적이 고속 성장됐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제품의 이미지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뭐 국내에는 이런 유통사들과 같이 콜라보로 제품을 공급해 주고 있고요. 이런 하이드로 콜로이드 제품과 피부 트러블 제품들 통해서 OEM, ODM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약 50여 개 업체한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리브영이 납품하고 있는 이제 니콜 메디컬, 그리고 JW중의 제약, 그리고 대용제약 계열사인 CG바이오, 그리고 이 기업의 핵심 매출원인 미국의 히어로 코스메스트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T&L 이 기업은 결국 이 미국 내 이 여드름 패치인 이 마이티 패치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드름 패치에 대한 구글 검색 동향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2018년에 히어로 코스메틱스한테
ODM 공급을 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히어로 코스메틱스는 2017년에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회사고요. 스킨케어 제품 전문 유통업체입니다. TNL이 공급하고 있는 이 ODM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이 여드름 패치, 마이트 패치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현재 아마존 이 카테고리에서 1등 카테고리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 채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마존 온라인 채널이 가장 클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TNL의 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좀 간단하게 좀 보기 좋게 그래프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11% 정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성이 엄청나게 지금 좋은 기업이고요. 그런 분위기들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국가별 매출액 비중을 보자면 국내는 약 42%, 미국 같은 경우도 42%. 이 두 개의 나라가 이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주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이티 패치, 미국 아마존에서 1위 아이템이라는 거, 이 추이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영국 아마존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아마존 폼클렌징 분야에서 TNL이 공급하고 있는 이 히어로 코스메틱스 이 마이티 패치가 1등이라는 거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3등 제품도 제조사가 바로 YNK 헬스케어지만 사실 이쪽으로도 지금 TNL이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TNL에서 만드는 제품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보이시면 별점도 4.5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3등 제품이지만 2등 제품보다 평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리뷰 수도 마이티 패치는 1등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잘 달리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 TNL은 사실 히어로 코스메틱스와는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이 아마존 클렌징 패치 화장품 분야에서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한테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TNL 기업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2등 제품보다 3등 제품의 평점이 좋냐. 우선은 이 하이드로 콜로이드 원재료 배합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성이라던가 접착력, 그리고 트러블 케어 효과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 제품 대비해서 높은 별점 후기와 리뷰수를 유지하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등 제조사였던 이제 YN 헬스케어한테도 TNL은 공급하고 있고 이 고객사는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TNL 이제 주요 고객사별 매출액 좀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코 예, 이 히어로 코스메틱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니코메디칼, 우리나라 기업인 JW 중해제약, 그리고 YNK 헬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주력 고객사들로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기업은 SJ 그룹입니다. SJ 그룹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016년 대비해서 2020년에 1,071억 원이 됐고요. 매출액은 무려 173%나 성장을 해왔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22%나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16년 45억에서 180억까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00%나 성장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33억 원에서 156억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연평균 성장을 놓고 봤을 땐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둘 다 모두 30%가 넘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가 30으로 보여서 크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얘기 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30%씩 고속 성장한다는 건 회사로서 절대 쉬운 성적이 아니라는 거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TNL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도 2016년에 영업이익률은 11% 정도 됐었고요. 2020년에는 17%까지 영업이익률이 6%나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영업이익률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것 중에 똑같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판매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꼭 체크하셔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21년 잠정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1,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91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227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각각 40%, 60%, 그리고 46%씩 굉장하게 고속 성장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또 2021년에 보여줬고요. 이러한 성장률 분위기 또한 계속적으로 22년과 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를 좀 런칭해서 해외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부분이 있었고요. 이 회사의 브랜드인 이제 칸골, 그리고 헬렌 카민스키, 그리고 이제 칸골 키즈 브랜드까지 순차적으로 론칭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은 지금 굉장히 이런 식으로 고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주가 흐름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L과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제가 얘기 드렸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입니다. 부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합이 아니라 아예 큰 폭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1%, 그리고 순이익은 75%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충분히 이 기업을 찾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장회사 2,300여 개 회사 중에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보는 게 제가 또 제일 잘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보니까 1분기에 이 기업은 충분히 제가 디텍팅하고 발견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회사 1월 이 회사의 주가는 14,7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기준으로 32,250원까지 주가 상승이 이뤄졌고요. 무려 120%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하실 텐데요. 똑같이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 받다가 주가가 최근 들어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일 겁니다. 리오프닝 쪽으로 엮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주가 흐름과 분기 실적을 보면서 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까지는 굉장히 너무 멋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67억에서 98억까지 또 고속성장을 좀 했고요. 아쉬웠던 거는 3분기 실적이 꽤 많이 부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업이익이 2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50%나 감소를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53%나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역성장한 것 부분보다 수익성이 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거는 이 회사를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4분기 때 다시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성장을 했고요. 그래도 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두 번째로 좋은 영업이익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회사를 바라봤던 어떤 불안한 시선들은 불식이 해소가 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때 이 회사가 좀 실적이 왜 부진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비용을 먼저 반영시킨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고정비 증가가 불가피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에 건물을 사서 LCDC라는 건물을 좀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자사 브랜드들을 오프라인 매장들을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엄청난 돈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의 집행이 좀 있었고요. 그게 예상폭보다 좀 컸던 것 때문에 컨센서스를 소폭 하락하는 3분기 실적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T&L과 마친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매출액은, 그리고 영업이익은 55%, 그리고 순이익은 35% 성장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좋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네, SJ그룹 그 최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6월 32,250원이 고가였습니다. 네, 고가였고요. 그 뒤로 주가는 약 3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주가가 이제 19,500원이었고요. 대신 주가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주가가 하락했던 이 요인은 3분기 실적에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4분기 호실적을 거둬내면서 어떤 시장에서 가졌던 불안감들을 해소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4분기 실적이 결국 이 회사의 지금 주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애강 때 얘기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익이 상승하면 당연히 주가도 따라간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땐 이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꼭 이익을 보셔라 얘기를 또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결국 이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2022년 올해 2월 주가 저점이었던 19,500원 대비 3월에 고가 26,000원까지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주가는 다시 33% 상승을 했습니다. 네, SJ그룹의 좀 브랜드 확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이 회사는 캉골이라는 브랜드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모자로 시작했고요. 네, 처음엔 모자였습니다. 두 번째가 가방을 가져왔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의류, 그리고 작년에 이 회사의 호실적을 이끌었던 캉골 키즈를 네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모자 수입 라이센스 계약을 가져왔고요. 처음으로 캉골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국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도 2011년, 2012년에 가방 의류 런칭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류까지 런칭을 하면서 캉골에 대한 토탈 패션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캉골 키즈 런칭을 했고요. 이따 보시겠지만 이 캉골 키즈의 매장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매장이 늘어난 것 대비해서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찍어내고 파는 대비 계속적으로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캉골 키즈의 고속 성장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 캉골 브랜드를 통해서 해외시장 진출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것도 이 회사의 어떤 주요 성장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헬렌 카민스키입니다. 똑같이 이 회사는 모자부터 가져왔습니다. 약간 밀집으로 되어 있는 모자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약간 친환경 패션 브랜드 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의류를 가져왔고 20년 장기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캉골과 헬렌 카민스키라는 이 두 개 브랜드 투톱으로 이 회사는 고속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J그룹의 브랜드별로 점포수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빨갛게 화살표 그래프를 그린 게 요 바로 캉골 키즈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 매장이 2021년에 헬렌 카민스키 매장 수를 넘었었습니다. 네, 여기서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캉골은 이미 2017년, 18년에 고속성장을 해왔고 지금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헬렌 카민스키 또한 완만하게 좀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이게 탄탄한 이 회사의 중요한 어떤 캐시 교두보가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바로 이 캉골 키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성수동의 LCDC 건물에 자사 브랜드를 입점시키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진출도 좀 했고요. 페남이란 신규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중국에 있는 하이난 면세점이 굉장히 큰 면세점 시장인데 그쪽에 대한 판로가 뚫리게 되고 어떤 코로나로 인해 장벽이 풀리게 돼서 해외여행이 많이 된다면 또 한 번 이 회사는 주가가 리레이팅 되면서 많이 목표 주가가 상승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2년 1분기 캉골 키즈의 가방 매출, 특히 가방 매출 성장이 굉장히 도드라졌고요. 이 캉골 키즈 쪽에 대한 생산 물량을 두 배로나 증가시켰습니다. 근데 이 물량이 대부분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고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바로 의류 쪽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떤 학교 수업들이 오프라인으로 재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신학기 시즌에 맞춰서 1분기에 좋은 호실적을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도 이제 재개가 되고 아무래도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서 어떤 입는 의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거고 그것은 다시 이 회사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유통별로 좀 많이 판매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땐 지금 모든 채널이 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네, 복합 쇼핑몰에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온라인 쪽. 제가 보기엔 좀 온라인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쪽 채널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들어가고 인건비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 대한 판로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이는 곧 이 회사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시장에서 회사의 매출 파이가 커지는 기업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20년에는 소폭 좀 낮아지긴 했지만 21년에 다시 어떤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매장 수가 조금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을 또 더 드려보자면 지금 이 칸골 15개 매장 중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구두와 액세서리 존에서 스포츠와 캐주얼 존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됐고요. 이게 매장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20% 정도 넓어지면서 매출액 또한 20% 정도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일한 브랜드들과 같은 매장에 위치를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직객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동일한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매출 성장폭과 수익성은 더 좋아질 거라는 걸 여기 좀 코멘트에서 저희는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 좋은 거는 고정비가 또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매장 편수가 이제 커진다는 건 사실 임대료가 높아진다는 걸 수도 있지만 고정비는 늘지 않았고요. 이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매장에서 걷어들이는 이 매출액을 RS하는 방식입니다. 예, 레비뉴 이제 쉐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RS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물론 이 정률만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 실적 성장은 계속적으로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 구두 액세서리 존에서 스포츠 캐주얼 존으로 이동한다는 건 직객 효과와 그리고 동사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매장이 커진다는 건 비용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이 영업이익률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J그룹의 매출 비중을 보자면 단연 이 칸골과 칸골 키즈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헬렌 카밍스키는 상대적으로 칸골 키즈보다 더 먼저 런칭을 했는데 매출 비중은 칸골 키즈한테 역전을 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칸골 키즈도 지금 이 회사를 바라보는 주요 투자 포인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표현을 하나 하자면 결국 칸골 키즈의 성장률을 보자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재산 회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는 재고자산이 들어와도 바로바로 판매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타 경쟁사 대비 53%나 높은 회전율을 보이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또 투자 격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모든 주식 뒤에는 회사가 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두 개 기업 핵심 포인트 얘기 드렸죠. 창상치유제와 칸골 키즈를 보자라는 얘기. 결국 이 기업이 뭐라고 있는지를 꼭 알아보셔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소학주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거나 더 깊이 있는 투자를 원하신다면 네, 노란톡 채널에서 신대가 검색 후 친구 추가 또는 샵 3772로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내일 그리고 신대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